고마워. 그렇게 여자친구에게 철분제를 선물받고 더욱 공부에 매진하는 정우. 하지만 야, 너 코피한다. 어? 코피? 아이씨.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야,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얼굴도 되게 피곤해 보여. 그런가? 아, 맞다. 나 여친한테 왜, 왜? 철분제 선물 받았다. 아이, 이거 먹으면 몸에 좋아지겠지? 내가 특별히 널 위해 오렌지 주스를 사왔지. 야, 잠깐만. 오렌지 주스랑 철분제 이거 같이 먹어도 돼? 위험한 거 아니야? 겁은 많아가지고. 비타민C와 철분제가 합치면 당연히 몸에 좋은 거지. 안 그래? 저렇게 먹어야겠다. 철분제와 오렌지 주스를 함께 먹기 시작한 정우. 과연 이 조합은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 결국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네 사람. 이들은 뜻밖의 진단을 받게 되는데. 선생님, 도대체 우리 애가 왜 갑자기 쓰러진 건가요? 다행히 내 학생 중 세 사람은 단순 스트레스와 가루로 충분히 휴식만 차면 괜찮아질 겁니다. 다만 한 명의 학생만은 잘못된 약물 복용에 의한 부작용으로 현재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고3 수험생 네 사람. 이들은 시험을 앞두고 갑자기 쓰러진다. 이 중 단 한 사람은 약물 부작용으로 심각한 상황. 그렇다면 잘못된 방법으로 약물을 복용한 사람은 누굴까? 첫 번째, 변비약과 제산제를 함께 복용한 혜리. 두 번째, 소화제와 우유를 함께 복용한 민우. 세 번째, 피로회복제와 커피를 함께 복용한 수빈이. 네 번째, 철분제와 오렌지 주스를 함께 복용한 정우. 자, 정답은 누굴까요? 지금 뭐 예. 시험 얼마 남지 않아서 막바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요. 예. 이제 건강을 위해서 준비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문제가 된 사람은 누굴까? 네. 세 사람은 과로고요. 한 사람은 약물로 인한 부작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답 들어보죠.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네. 3번이 많습니다. 3번, 3번, 4번, 2번. 그 주위에 제 친구 중에도 변비약이랑 제산제를 같이 먹은 친구도 봤고요. 네. 가끔 저희도 급하면은 우유에 소화제나 이런 거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 2, 3번은 다 해본 경험이 있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 주스, 왠지 비타민C라고 생각하지만 좀 산이 많아서 위에 자극이 되는데 그렇듯해요? 아, 괜찮았어요. 네.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왔어요? 되는데 철분제와 그 산이 만났을 때 위에 뭔가 그 자극을 줄 것 같아요. 뭐 위 벽을 좀 쓸어내린다든지 뭐 그런 느낌? 네. 아, 산이 바닥이 나서 위 벽을 쓸어내리고 철분제와 함께 만나가지고. 아, 그래요? 남자분 세 분은 모두 3번을 드셨거든요. 네. 예. 클럽 등지에서 가서 그 드링크 그 피로회복제랑 술이랑도 같이 섞어 가시는. 아이고, 그걸 또 섞어요? 그런 또 칵테일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매주 많이 먹으면 매번 잠을 안 자고 전화를 이렇게 새벽마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예전에 룰라의 뭐 고모 씨. 서인국 씨는 여기 또 뭐 보탤 얘기가 있으세요? 뭐 저도 거의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카페인 자체가 이뇨 작용이 있잖아요. 몸에서. 카페인의 이뇨작용. 네, 그래서 몸에 있는 수분이 이렇게 빨리 빠져나가고 그만큼 심장이 좀 무리가 갈 수도 있고. 비타민 봤는데요. 네. 네, 제가 커피를 자주 마시거든요. 근데 피로회복제 같은 거는 그래도 약이잖아요. 그거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마신다는 것 자체가 뭔가 비슷한 말대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3번을 들었어요. 이거 참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게 무엇일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쓰러진 고3 수험생 4인. 이들 중 단 한 사람은 잘못된 약물 복용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자, 과연
누굴까? 잘못된 약물 복용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한 한 사람. 바로 피로 회복제와 커피를 함께 먹는 수빈 학생. 정답이네요. 아, 피로 회복제와 커피 같이 먹으면 안 좋아요? 그렇다. 정답은 바로 3번. 피로 회복제와 커피를 함께 복용한 수빈. 피로 회복제와 커피 함께 먹으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두 가지 성분을 섞게 되면 그 중에 가장 합쳐지는 성분이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작용을 일으키지만 그 중에서도 심장에 가장 큰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아직 완전히 발육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심장의 박동수를 굉장히 빠르게 해서 심장이 굉장히 두근두근한 느낌이 들게 되고 실신을 한다거나 또는 현기증이 난다거나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 과다 복용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대학생의 약 복용법 과연 괜찮은 방법일까? 제산제와 변비약을 합쳐 먹어도 제산제는 위장에서 산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변비약은 장에서 변을 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효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 오렌지 주스랑 철분을 같이 드시게 되면 오렌지 주스 속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C가 철분의 흡수를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좋은 궁합이고요. 다만 철분 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녹차나 홍차나 우유와 같이 드시게 되면 철분의 흡수를 억제합니다. 방해하죠. 빈혈을 있는 분들은 녹차, 홍차, 우유는 피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화제와 우유를 같이 섞어 먹었다 때도 우유에 의해서 소화제가 훨씬 빨리 위장에서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소화제의 작용이 더 좋아지거나 또는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졸립고 불안한 카페인 금단 증상을 보인다는 졸음을 쫓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 카페인 중독 수준은 생각보다 심각한데 대학생 810명을 조사한 결과 카페인 금단 현상을 경험한 사람은 2명 중에 1명꼴인 전체 약 46% 수준. 또한 카페인으로 인한 수면 장애 역시 10명 중 4명 이상 경험하기도 했다. 절반 가까이. 다양한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카페인. 물론 카페인이 무조건 몸에 나쁜 것은 아니다. 이것은 간 기능 회복 효과, 비만 방지, 암 예방, 혈관 건강 등에도 좋은 장점이 많은 성분. 좋은 면이 또 많이 있는데. 문제는 카페인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각성 효과와 이로 인한 중독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하는 동안 뇌는 활발하게 깨어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뇌는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 바로 뇌와 척수세포들의 활동을 억제시켜 피로함을 느끼게 만드는 아데노신. 그런데 졸음을 쫓기 위해 카페인을 섭취하면 뇌로 흡수된 카페인이 아데노신의 수용을 방해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카페인의 각성 효과. 자, 이것이 바로 카페인을 섭취했을 때 다시 활성화되는 뇌의 모습. 이곳이 평소 우리의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이다. 문제는 이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점점 카페인에 대한